자, 해안저수 배 상식 퀴즈 가겠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 그러니까요. 일본의 수도는? 하나, 둘, 셋, 정답. 어? 도쿄는 뭐야? 홍길동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이름은? 하나, 둘, 셋. 에이, 모르겠다, 씨. 해안저수 뭐야? 아니, 네. 아, 오늘 거 근데 너무 재밌었다. 맞아. 주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 저번에 연호님 먹었던 거 똑같이 보내주세요. 이거 볼케이노 플러스 바게트 볼 플러스 콜라 이거요. 윤녀님 진짜 잘 드신다. 콜라. 윤녀님 지금 배달... 이게 네. 한 손으로 배를 한번 네. 움켜쥐면 빅맥 잡혀요? 잡혀요. 근데 빅맥이 아니야. 한 덩어리로 잡혀. 와. 오. 오가 뭐야? 무슨 반응이야 내가. 여기서 교촌 좋아하는 사람 저요. 안 되겠다. 네. 연호랑 개노도 치킨 먹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지금. 우와. 두 개 한 번에 사귀어. 정말 죄송한데 혜안님 어떻게 고추바사삭을 줄 수 있어요? 저는 볼케이노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럼 고추 하나 더 주세요. 자 이거 그럼 연호님이 드시고. 아쌍. 근데 연호님이 고추바사삭 먹어야 되긴 해. 다 보냈다 끝. 오케이. 감사합니다. 끝. 아,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미담 안 풀어주셔도 돼요. 그럼 저희 뭐, 할 일을 하러 갈까요? 아, 아니, 그건 아니고 뭐 안 말해주셔도 돼요,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 그럼 레게노 씨, 그 제트 플립 고장 났다면서요?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썰 좀 풀어보세요. 아니 친척 집 갔다 와서 발로 찼어요 친척 동생이. 네. 어머. 그래가지고 제 핸드폰이 액정 켜도 화면이 안 켜져요. 그거 산 지 얼마 안 돼서 수리 될 텐데. 40만 원이라는데? 어. 아이고. 수리 몇 점이에요? 네? 아 수리가 아니라 수학 몇 점이에요? 100점이죠. 저 수학 잘해요. 6, 7 32 42 자 다음 앨리스. 자 4, 7 4, 7 뭐예요? 자 연호 5, 4 20 자 윤요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 이제 안 해. 중국의 수도는 어디야? 중국이요. 끊겠습니다. 자 김치 9, 4 36 잘해. 아, 나 저 수도 할 줄 알아서 지금 수도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제가 그럼 여러분한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자, 네. 저희 이미지 챙겨주세요. 자, 해안저수 배 상식 퀴즈 가겠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 그러니까요. 자, 친구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사흘 뒤에 보자. 여기서 사흘은 며칠 될까요? 적어놓으시고 하나, 둘, 셋. 3일이에요? 정답은 3일. 레게노 씨 수정하지 마세요. 말 장난해. 아, 레게노 씨 수정하지 마시고. 사흘은 왜? 3일이고요. 4일은 이제 나흘입니다. 나흘. 아 나흘. 아. 역시 MZ세대다. 자 다시 한번 가도록 대박. 하겠습니다. 상식 퀴즈 갈게요. 여러분들 재밌죠? 네. 이거는 사실 중학교 나와도 알 수 있어요. 레게노 몰라도 돼요. 왜 이렇게 좋아해? 불안하게? 긴장돼? 네. 오답자 윤요 앨리스 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조선 1대왕의 이름을 적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자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놔. 왜 벌써부터 얘기해? 아 자, 몰라 이거. 조선 1대왕의 이름 하나 둘 셋. 에이 모르겠다 임마. 저는 태 적었습니다. 아니 앨리스 적으라니까. 자, 자 연호 태조 이성계. 윤요 아, 이성 태조 적으려는데 깨. 아 진짜 영어 영상 여러분 이거 하지 않아요. 태는 뭐야 태? 오타 오타야 오타야. 레게노 아. 세종대왕. 자. 아 아니 이게 아니 제가 역사 쪽에 약해요. 아니 윤요님 네이버에다 검색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와 그 짧은 사이 검색을 했어? 진짜? 나도 검색했거든. 대박이다. 어떻게 해요? 와 어떻게 역시 연호 빼고 아무도 몰랐네. 박수. 아 감사합니다. 상식과 문제 나갑니다. 진짜 검색하지 말자. 네, 검색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바로 적어요. 네. 미국의 수도는 3, 2, 1 정답 공개.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왜 생각나요? 나도 LA 살짝. 아. LA 이뻐 맞췄어. 한 번 더 갈게요. 무조건 알 것 같은데 내볼게요. 일본의 수도는 하나 둘 셋 정답. 어?
오사카. 아니 오사카 베이징이라고 그러는데 도쿄는 뭐야? 야 근데 이거 앨리스님이랑 연호님이 굉장히 정답을 잘 맞추시는데 부모 삼촌이네. 야 연호님 확실히 연륜이 있어. 갑니다. 바로 적어주세요. 이분의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저 정답 입력했어요. 문제를 유추해 버렸어? 네. 갑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쓰는 윈도우를 만든 사람 하나 둘 셋. 유시했어. 야 그만하자. 그만해. 야, 외국 삼촌은 몰라. 아 스티븐 잡스는 애플이지. 야. 아 우리 능지가 보이기 시작했어. 좀 가려주세요 이거.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의 이제 평균 능지라는 거. 안녕하세요. 이래서 캐나다 왔어요. 야 이건 솔직히 알아야 돼. 이건 내 영상에도 한번 나왔어. 자. 홍길동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이름은 적으세요. 검색하지 마시고. 적었어요. 적었어요. 자, 자. 하나, 둘, 셋. 에이, 모르겠다 씨. 헤어졌어 뭐야? 아니. 아, 정말. 왜 그래? 윤요 마이크 켜라. 이건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자, 하나 보낼게요, 그러면. 그냥 재밌게 가야겠다, 안 돼. 자, 이번에 맞춘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의 이름은 적어주세요. 아 이건 너무 쉽다. 이거 쉽다 진짜. 하나 아니, 너무 쉽다. 둘 셋. 애플은 도지코인데 왜 만들어. 윤여 오늘 큰일 났다 너 진짜. 진짜 어디서 들은 건 있어. 야, 오늘 이후로 윤여 지능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머리에 뇌 대신에 볼케이노가 들었다. 애플로 넘어했어. 아, 애플도 아니, 뭐야 이거? 테슬라? 애플 뭐야? 애플 적었어 처음에. 야, 몰라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라고 너무 정답 웃기게라도 적어야겠다 그래놓고 저는 몰라요 적고 있어. 야 개노야 이모 고모들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애플인 줄 알았다야. 미안하다. 그래도 삼성보단 낫잖아요. 근데 우리 맨 항상 헤어질 때 뭐 개노야 사랑해 이러면서 헤어지잖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하세요? 저는 맨날 하는데요. 맨날은 안 하는데. 가끔은 하는데. 그래도 맨날은 난,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맨날 함. 네. 연우님은요? 안 하죠? 네 잘 안 하죠. 나도 안 해 사실. 아니 잠깐만 근데... 물어보시기를 되게 잘하시는 줄 알고 갑자기 그러면 뭔데 있는 줄 알아. 맞아 갑자기 전화 온다고 누나한테 술 먹었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하면은 되는데 어렸을 때 막 안 해버릇 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야. 맞지 맞지. 연우님 한번 지금 하세요. 하고 자고요. 큰소리로 외쳐보자. 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이게 좋네. 나 엄마한테 해볼게. 너무 잘 들려. 아 근데 나 진짜 못하겠다. 어떡하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박영식 파이팅. 안 받으시는데? 여보세요. 엄마 뭐해? TV 봐. 그 엄마 있잖아. 응. 그 엄마 사랑해? 어? 사랑해? 나도. 네, 알겠어. 엄마한테 사랑한다 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 뭐 미션이야? 아니 뭘 미션이야. 아니 뭘 미션이야.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안 하는 행동을 하네. 아 엄마 사랑하고. 고마워. 어? 그래 고맙다. 알겠다. 들어가. 와 너무 좋았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있으니까 용기가 나네요. 왜냐면은 제가 영상을 보는데 애들아 사랑해 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그냥. 정말. 그러니까 우리 이거 보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인생사 세웅지마. 다 같이 개노야 혼자 사랑. 사랑해. 사랑해. 다른 얘기하죠. 예. 어 근데 혜연님 어머님도 경상도 분이세요? 아 어머니 전라도 분이에요. 전라도 분. 아 근데 음식 되게 잘하시겠다요 그럼. 아니요.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요리를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우리 엄마 요리 잘한다 이거는 그냥 먹었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웬걸 나이 먹고 밖에서 먹으니까 밖에 음식이 더 맛있네. 그래서 엄마가 요리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 이 영상 볼지 모르겠지만 엄마 맞잖아요.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님. 맞아요 저희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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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아 저 님들 그거 너무 궁금한 거 있어요. 그 밑에 사시는 분들 대구 경북에 콩국수 국물에다가 네. 찹쌀 꽈배기를 말아가지고 먹는다면서요.
그거는 네?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아니 나 예전에 그 대구 꿀떡 유행했을 때 난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걸 유행한다는 거예요. 아 맞나? 아 김민정 네 순대 어디다 찍어 먹는데? 김혜야 난 떡볶이 국물 아니면 소금에 찍어 먹는다. 어? 순대는 쌈장이지. 소금이지 당연히. 소금 아니면 떡볶이 국물 아이가. 초장에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순대는 새우젓이죠. 아니지 쌈장이지. 아니 이건 개인의 그거예요. 님들 진짜 궁금한 거 파전 있잖아요. 어디다가 찍어 드세요? 간장. 간장이에요 간장. 간장. 초장이지 이건. 어? 파전을 왜 초장에? 아 애초에 파전집 가면 간장 주는데 초장을 안 주지. 아니 초장 줘. 야야야 윤유 먹을 거 얘기나 하고 신났어. 아. 저 어제 혜아님이 생방송 하는데 놀러 오셨거든요. 와, 오. 진짜. 그래가지고 어제 갑자기 시청자가 800명까지 뛴 거예요. 오. 오. 스쿼드인데 한 자리가 비어서 같이 게임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럼 저도 3명에서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제 혜아님 와서 몇 판 하고 가셨는데 딜량 100도 안 나오던데요? 자, 자 그게 이제 편집의 묘미죠. 사실 잘하는 판만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잘해 보이는 저도 사람이다. 네. 근데 나는 윤요랑 그 레게노랑 서로 친해지길 바래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봤을 때 은근히 둘이 어색해. 맞아. 친해요. 마이크 한번 꺼보세요. 잼민아 나랑 같이 마인크래프트 할래? 스타크래프트 하실래요? 그건 너무 고시대적인 게임이야. 마이크 켜주세요. 아 왜? 조용하니까 조용한 분위기 싫어해서. 켜주세요 마이크. 무슨 마이크야 씨. 우리 진지하게 토킹토킹 할까? 왜 피해? 무서워요. 나랑 얘기하기 싫니? 아니 무서워요. 왜 무서워? 마이크 켜줘. 내가 잘못했어. 아니 이렇게 하니까 어색하죠. 원래 친해요. 그러니까 저기요. 마이쮸 먹을래? 아직 이빨 아파가지고 못 먹어요. 아니 손 끊는 게 아니, 아니라 봐봐, 저 아 네. 숨 막혀가지고 아우 살겠다. 아니 마이쮸 먹을래 뭔데. 개노가 약간 윤유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어? 아니 저 윤유님이 제일 그 착하시대. 연우님. 네. 연우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연우님한테 이제 어? 연우님 팬이에요. DM 한번 답장해주세요. 왔어. 근데 프사가 그 윤유처럼 예쁘네. 들어가 본다 안 들어가 본다. 정답은? 아 들어가 가보죠. 들어가 가보는데 네, 저는 더 막 DM을 이어간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일단 나 선은 그렇기 때문에. 네. 아니 연우님 근데 왜 제 DM은 답장 안 하세요? 그게 아무데서잖아요. 아니 내가 연우님의 고양이 사진 막 올리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DM으로 와 연우님 저는요 저는 안 귀여워요 누가 이렇게 보낸 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연우님 저는요 전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이랬는데 57주째 답장이 없어요. 57주째면 거의 1년 아니야? 아 근데 제가 그 답장 좀 잘 해드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다 답장 못해요 저도. 와 인기스탕. 아이 그게 아니라 그럼 레게노씨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 게노야 나 옆반 누군데 너 귀엽더라. 그럼 확인해봐요. 아 저 실제로 그런 적 있어요. 어? 어머 실제로 나랑 안 친한 친구가 친구한테 카톡으로 레게노를 너무 귀엽게 봤다. 어.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라. 오~ 그랬는데 오~ 요즘 애들 너무 빠르다. 내 친구한테 내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하고. 와 스타네. 왜 내 번호 함부로 뿌리고 다니냐. 네가 뭔데 나 레게노잖아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네 맞네. 근데 레게... 진짜 너무 예뻐. 장원영급이야. 그래도 게노야? 그런 사람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맞아 너 쓸게 빼먹힌다. 모든 만남은 오프라인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내가 말한 게 그래서 윤유랑 연호랑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아 안한다니까요. 아, 안한다니까. 둘이 계속 썸 타거나 이러잖아 뒤에서. 나 아직도 뒤에 와요 진짜로. 아직도 유연님을 사귀냐고. 아니 나 최근에 방송하는데 연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있어. 레게노 전 여자친구 이름이 뭐라고 나한테 메일이 와. 뭐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와 개빡시네. 저도 DM이 왔는데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DM이 하나도 안 오는데 DM 좀 보내주십시오. 저도 기다립니다. 아, 앨리스님 지금 현재 남자친구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앨리스님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네. 나는 딱 이 두 가지만 본다. 저 일단 다정다감함 그리고 야 이거는 조금 그렇다 싶은 걸 다 안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네 착한 사람? 맞아요. 근데 앨리스님이 사실 지금 얼공을 한 것도 아니고 나이를 밝힌 네. 것도 아니고 지금 앨리스님 푸사처럼 생기지 않았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눈코입 발린 것 빼고 똑같은 게 없어요. 아이고. 연예인 누구 닮아봤어요 앨리스님?
저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봐가지고 윤녀님하고 김치님이 보셨는데 혹시 있나요? 뭐 동물상이라든지 고양이이지 않을까? 샤프 해가지고 샤프를 다룬다. 되게 목소리랑 목소리 매치가 안 돼? 네 살짝 세련되게 생기신 거야? 그리고 좀 하얀신 것 같아요. 하얀색이야? 오케이. 그럼 푸사같이 생긴 거 아니야? 푸사 완전 하얀색인데? 근데 겨쿨이라고도 하셔가지고 겨드랑이 겨쿨. 아 근데 이뻤어요. 자 김치님이랑 윤유님이 얘기하시는 기로는 고양이상이면서 샤프를 다루면서 목소리가 매치가 안 돼요. 목소리는 고모지만 생긴 건 완전한 이쁜 고양이래요. 세련되게 생기셨고 겨쿨 겨드랑이 쿨한 게 아니라 겨울 쿨톤이래요. 관심 있으시면은 앨리스님한테 DM 부탁드립니다. DM 폭발하면 어떡해요? 즐기세요. 어떻게 세상이 흉흉하기 때문에 근데 조심하셔야 돼. 뭔 말인지 알죠? 아니 저 진짜 찐으로 이렇게 소개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자리 깔아주면 왜?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아 부담스러워요? 아 근데 네. 저는 안 돼요. 미안해. 어쩌라고. 저는 사실 여사친이 없어요. 왜 없냐? 여사친을 만들 수가 없어. 여사친 날 좋아해. 나는 그냥 저희 나가까. 네, 이거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 밥 먹었단 말이야. 나는 25살 되기 전까지 연애를 해보고 싶어요. 유상형 얘기한 적 있었나? 그냥 착하고 잘생기고 몸 좋고. 너무 착하고 잘생기고 몸 좋으면 완벽한 건데. 네 완벽한 거 좋은데요? 너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커버해줄 수 있는 사람. 유니콘인데 유니콘? 유니콘 좋아. 윤녀는 애기다. 그래도 윤녀님 2년 남았네요. 그쵸? 뭐 근데 저 만 나이로 하지 않나요? 22살인데 아직. 그러면 아직 나 윤녀님이랑 비슷한데? 무슨 소리예요 혜연님. 이제 곧 30 아닌가? 진짜 아니요. 우리 엄마 목소리만 보면은 마음 같아요. 저희 엄마도 30이실 것 같아요. 그만하시고 30. 자 근데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경비 아저씨가 연락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받으신 줄 알고 아버지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 아 저예요? 이렇게 하시면 놀라세요. 목소리만 들으면 그럴 수 있지. 멋있다. 개노 씨는 변성기 오면은 연우님처럼 누렇게 저음 가지고 싶어요? 아니요 저 그냥 이 상태 그대로가 좋아요. 근데 미성이 예뻐 개노야. 그래 그러고 살아. 미성이 예뻐.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자. 8시 됐으니까 네. 딱 좋다. 잘 자요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고. 아유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올 한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실 겁니다. 그죠? 난 생기겠다. 나 끝까지 봤는데. 네 여러분들 좋은 소식 있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개노야 넌 안 돼. 사랑해.